닷새마다 열리는 오일장이 있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데도 인산 이내 대부분 제수를 장만하러 왔습니다. 제물 5,000원 만원, 2만원, 10kg 2만원요. 사세요, 사세요. 계속 이어지는 손님들로 장터엔 모처럼 활기가 넘치고 상인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날은 추워도 고등어리 이렇게 여럿이 와서 많이 사주고 와야 기분이 좋습니다. 상설 전통시장도 북적대기는 마찬가지. 가래떡을 비롯해 제수형 떡을 만드는 떡집은 밀려드는 주문과 손님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주문량이 많아서 한 일주일 동안 엄청 바쁩니다. 잠 못 잘 정도로 바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차례나 제사에 빠지지 않는 삶은 문어를 사려는 이들로 가게 앞은 장사진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제수 규모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조상과 가족을 생각하는 안주인들의 정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각처에서 식구들이 다 오니까 그래 너나 뭘 낳고 매 하지. 우리 같은 사람 뭐 사월들 뭐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설 풍속도 점점 달라지고 있지만 대목을 맞은 농촌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명절 전통을 이어가려는 보루로 다가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